오케이, 안녕하세요. 아시아프입니다.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104 시리즈, 104 009 009 019 시리즈인데요. 자, 지금 왜 다짐을 하냐면요, 몸체를 제가 분해를 해봤더니요. 자, 이렇게 내부 기어 보시면은 여기에 앞쪽과 뒤쪽, 그 다음에 뒤쪽 같은 스퍼 기어를 잡아주는 종에다가 잡아주는 요 턱 있죠, 턱. 여기가 제거 번호가 이 잡아주는 나사 있거든요. 나사가 0246번이라는 번호인데요. 이게 2.5 곱하기 6개예요. 근데 사실은 2.5가 아니라 2.6이었어요. 그러니까 2.5가 아니라 2. 예, 20입니다. 2.5가 아니라 2. 2에 2. 자, 왜 그러냐면요.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? 이게 보시면 사이즈가 얘는 지금 2.6이에요. 2.6. 자, 2.6, 2.5, 2.5, 2.5. 2.5고 여기 약간 얇죠. 얘는 여기 호환되는데요. 여기를 집어넣더니 안 맞아요. 자, 이거를 엄청나게 여러 가지 집어넣으려고 고르겠는데 안 되겠더라고요. 결국 보니까요, 접시나사가 좋겠군요. 접시나사가 좋으니까 여기 보시면 144002-0422 요거죠. 이거 요거 쓰셔야 됩니다. 요거를 쓰셔야지 호환되는데, 이게 호환되는지 안 되는지는 쭉 보시면은 나사가 뿅 하고 들어왔죠. 이 나사가, 그러니까 2.5가 아니라 2mm였다는 거죠. 2.5가 아니죠. 두꺼우면 안 돼요. 보시죠, 틀리죠. 요 지금 요놈하고 요놈하고 약간 다르잖아요. 이게 사이즈가 이 구멍이 안 맞아요. 그래서 구멍이 맞추려면 2.5가 아니라 2mm라는 거죠. 자, 여기 보시면 뒤쪽에 2.5가 아니라 2.6입니다. 2.5-6이 아니라 2.5. 이건 앞쪽과 뒤쪽과 같은 거예요. 뒤쪽이고, 요거 보시면 요거 번호입니다. 2.5 아니에요. 이거 아닙니다. 2.0입니다. 2.0. 글씨 써줄게요. 이게 2.0이라 2 곱하기 6입니다. 2 곱하기 6. 95 써준 거 아니세요? 중요한 내용이니까요. 예. 밥을 입으로 먹고 콕으로 먹다 이제 먹긴 먹어야 되는데, 예, 입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. 입에 안 들어갔다니까. 너무 미안해가지고 했는데, 다시 오늘 찍어주면서. 자, 우리님, 제거번호, 요것도 카테고 넣어놓을게요.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, 제가 동영상 거의 찍는데요. 자, 오직 더블 테이즈에 디어 기어박스 넣을 때 이게 2.5가 아니라 매뉴얼은 이제 매뉴얼상에 나오지만 이게 아니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게 2.6이라는 거죠. 2.5가 아니라 2 곱하기 6, 2 곱하기 6, 바꾸게, 2 곱하기 6. 자, 매뉴얼 보시면 여기도 있어요, 여기. 아,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? 이거 현지만 보세요. 예. 이거 아닙니다, 이거. 0246, 2.5가 아니라 2.05로 하셔야 되고, 2.02 보시면은 2 곱하기 6, 그냥 2 곱하기 6. 2 곱하기 6, 144001-0422. 이거 쓰면 되겠습니다. 이거 어디 부분, 이거 또 뒤쪽입니다. 2.5가 아닙니다. 알겠죠? 감사합니다. 요거 쓰세요.